2020년 세상은 BC와 AC로 나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회 뉴노멀이 펼쳐졌죠.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불과 4개월 만에 전 세계 300만 명을 감염시켰고 그중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순식간에 후퇴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반복된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은 나라와 문명을 몰락시켰고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왔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전쟁과 테러보다 인류의 목숨을 더 많이 앗아간 존재입니다. 정말 지구가 병들어 자정작용이라도 하는 걸까요? 지구상에서 인류를 삭제해왔던 역대 전염병들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대도시가 생겨났고 인간은 밀집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딱 좋은 환경이죠. 인류가 기록한 최초의 전염병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벌어진 아테네 역병입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투를 치르던 도중 장티푸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세균이었죠. 당시 아테네 인구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테네는 결국 전쟁에서 피하며 몰락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것도 전염병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사상 최강의 제국 로마를 휩쓸고 간 천연두는 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는 고작 2억 명 수준이었으니 엄청난 피해였죠. 로마 인구가 줄자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왔고 약탈이 늘며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들이닥친 게르만족의 침략에 결국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쪼개지며 중세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전염병의 위협도 훨씬 커졌습니다. 훗날 1차 대역병이라고 기록된 유스티아누스 역병은 곡물선에 타고 있던 쥐들이 퍼뜨린 페스트균이 원인이었죠. 페스트는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전염병 중 가장 단시간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입니다. 200년 가까이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인 5천만 명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페스트균은 이후에도 수차례 인류를 덮쳤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이 가장 유명합니다. 2차 대역병으로 기록된 흑사병은 1350년경 유럽을 강타해 사망자 수가 무려 2억 명에 달했습니다. 노동인구가 줄자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랐고 영세한 영주들이 파산하며 봉건제가 무너졌죠. 새로운 시장 질서가 생겨나며 자본주의가 싹을 틔웠습니다. 페스트가 빠른 전파력으로 인류를 위협했다면 천연두는 2000년 가까이 끈질기게 인류를 괴롭혀왔습니다. 15세기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사라지게 만든 원인도 바로 천연두였죠. 그러나 인류가 유일하게 퇴치에 성공한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 종식 선언을 하기까지 천연두로 사망한 인류만 5억 명에 달합니다. 산업혁명은 경제 불황을 촉진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었고 가난이 몰아넣은 비위생적인 환경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배양했습니다. 19세기 들어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중 인도에서 발병한 콜레라가 대표적입니다. 콜레라는 히브리어로 인간 쓰레기라는 뜻인데 그만큼 오염된 물, 음식, 배설물 등으로 전염되기 때문이죠. 항해의 중심지였던 인도 캘커타를 기점으로 콜레라균이 세계로 뻗어나간 탓에 19세기에만 대여섯 차례에 걸쳐 크게 확산됐습니다. 인도에서만 1,500만 명이 사망했죠. 국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공중보건 위생체계를 비로소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입니다. 산업혁명 전후로 10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 백색 페스트라고 불렸죠. 저소득 계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결핵은 오늘날에도 매년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이 OECD 국가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의 질병이 주로 위생과 영양, 환경의 문제로 번식한 세균이 원인이었다면 20세기 들어서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1918년 미국에서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로 퍼지며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켰고 그중 5천만 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팬데믹으로 기록됐죠. 이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50년대 H2N2 아시아 독감, 1960년대 H3N2 홍콩 독감 등 때마다 변종을 일으키며 인류를 위협해왔습니다. 또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신종 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의 출현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을 이끌어낼 만큼 무시무시한 위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7억 명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만 최대 57만 명에 달했죠. 20세기의 대표적 전염병 중 하나가 바로 에이즈입니다. 1981년 세상에 알려진 이 질병은 현재까지 약 3,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룹 퀸의 프레디 머큐리 등 유명 연예인들도 감염돼 운명을 달리했죠. 21세기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급격한 기후변화는 또다시 새로운 전염병의 출몰을 예고했습니다.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따뜻한 겨울은 동물들의 이동을 야기해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난다는 경고였죠. 2000년대 이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2년 겨울 중국에서 첫 감염돼 세계로 확산됐던 사스와 2012년 첫 발병된 메르스는 동물들 사이에 존재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인체에 감염돼 급성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했습니다. 사스는 치사율 15%, 메르스는 치사율 28%에 달했죠.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첫 발병 4개월 만에 300만 명 가까이 감염시키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홍역과 한센병, 메독과 지카, 말라리아, 댕기열, 그리고 탄저병 등 30년간 지금까지 약 50여 종의 신종 전염병이 등장했죠. 말라리아는 50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고 댕기열은 발병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수십 년간 얼어있던 탄저균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not missiles, but microbes. 앞으로 살아갈 애프터 코로나,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게 될까요?